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그 여러분 406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주택과 상가에서는 다른 점, 그죠? 그럼 요거는 상한 한도가 없다. 소를 경우 요건 9억 이하라야 한다. 월세 산입한다. 응? 월세 산입한다. 그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그다음에 권리금. 여기도 이제 새로운 거,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거요 주택에서는 9개, 여기는 8개.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 3위손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보면서 그게 핵심적인 거. 그죠? 그래서 요 계약갱신 요구권 1회에 한해서 허용한다. 2년. 거절할 수 있는 거. 그죠? 거절할 수 있는 거. 계약갱신 요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몇 개? 아홉 개. 그치? 요거는 거절할 수 있는 거 여덟 개 하는 거. 특히 여기에서 이제 거절하는데 임대인의 존비속, 임대인 자신을 포함해서 존비속이 직접 사용한다. 그건 거절하는데 그런 경우는 몇년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근데 2년 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임대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은 월세로 산입해서 몇 월분? 3월분. 그 다음에, 새로운, 월세로 환산해서 차액, 응? 2년분. 그 다음에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 하는 거. 3월, 2년,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 그런 거 기억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예. 하고 그거면 권리금, 그지? 권리금. 권리금에서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 임대인이 위반하는 거, 자기한테 권리금 줘, 임차인에게 주지 마. 그다음에 또 고액,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계약 체결을 거절, 그네 개, 그지? 하고 그다음에 또 그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지, 조폭, 위반 우려가 있는 거. 그럼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는 상가 죽여놨다. 됐습니까? 근데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큰 내용 여러분, 그죠?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금 지급, 받는 걸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죠? 챙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꾸만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자꾸만 그 제목을 적고 저번에 늘 이야기했죠. 제목을 적어 놓고 생각하자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소유에 관한 거와 관리. 그죠? 소유는 주로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잘좀 구분 소유인데 구분 소유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잘 낸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관리는 관리단 집회. 그다음에 규약 관리인. 그다음에 특별로 결정 독수. 4분의 3, 5분의 4. 4분의 3, 5개. 됐습니까? 4분의 3, 5개, 5분의 4, 3개. 뭐, 그런 거.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그 다음에, 위반자의 조치. 업무. 위반자의 조치.
그지? 그 다음에 재건축. 책 안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해서 거기에 A4 용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해갖고 채워. 좀 불확실해도 괜찮다. 불확실해도 괜찮은데 그 제목을 가지고. 규약은 오직 내부상규율. 그래서 만약에 규약에서 물권적 청구권, 뭐 입주자 대표회가 각 구분소에들 대리해 뭐 방해 제거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제3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럼 아무리 강한 규약일지라도 자기들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 유효. 예를 들면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했을 때 상가 구분 소유인데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했을 때 단전 단수 즉 소유권 행사 못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대한민국도 자본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 즉 성격이 있는 게 개인의 소유를 행사 못하게 할 만큼 단전 단수 이런 강한 규약일지라도 유효하다 뭐 하는 거. 그다음 뭐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쭉 전체를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럼 그 안에 거의 더 왜 한 개 내니까 어떻게 내니까 한 개 내니까 거의 그 안에서 걸려든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끔씩은 부동산 실명법인데 어쨌든 요거는 그죠? 부동산 실명법인데 요 뭐 민법, 등기법에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등기법 또는 중개사법에도 내는 거 다 있는 거. 그죠? 자, 하는데 요거는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즉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자 간의 명의 신탁. 또는 이건 기본형.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갑의 집을 을 이름으로 등기해놓는다. 야, 내 건데 너 이름으로 좀 해놓자. 명의 신탁. 약정. 일단, 여러분,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명의 신탁 등기. 무효. 그러면 자, 요거를 신탁자라고 그러고 요걸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놨단 말이죠. 무효니까 누가 권리자냐 하면은 요 신탁자가 권리자다.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인데 그럼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이 말소해서 찾아오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해 버렸다. 제3자는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냥 제3자입니다.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유효 강한 거래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여러분 일단은 요 유형인데 유형은 세 가지인데 유형은 뭐 요 이자 간의 명의 신탁이든 안 가면 3자 간의 명의 신탁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중간 생략형 라고 하는데 이자든 문장 안에 이런 유형 몰라도 문장 안에 명의 신탁 약정 6단 넣으면 무조건 무효 등기 무효 되겠습니까? 예. 한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요 갑의 집을 누가 어리 매매 계약 체결했다 됐습니까? 갑의 집을 누가 어리 매매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하면은 자 매매 유효. 근데 등기는 병 앞으로 해주세요. 등기 무효. 자 그러면 요건 신탁자 요 수탁자 6자 명의 신탁 약정 무효.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자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등기를 가지고 다닌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럼 갑은 말소해서 을에게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이렇게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근데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제3자 무조건 유효. 악이일지라도 유효.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유효.
사기일지라도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런 거,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자냐 하면 여전히, 매도인 갑. 갑은 말소에서 을에게. 그러면 을은, 을은 갑이 안 났으면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에서 찾아온다. 그럼 을이 그냥 직접 병에게 말소 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 안 된다, 이게. 그거 꼭 기억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요는 병이 스스로 이전해줬다. 스스로 자의로 등기해줬다 하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기본형, 중간형, 2자, 3자에서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온 무효, 등기 무효. 이미 제3자 또 제 세 개 기억한다. 유형에서 그죠? 무효, 무효, 제3자 무조건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 기억한다 이게. 이게 딱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형? 계약형. 계약형. 약정형. 또는 경매형.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갑을 전주라고 하죠. 돈주인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 병집을 좀 너가 매매해서 너 이름으로 해놔라. 요럴 때 요 갑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을을 수탁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병을 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매도인이 선인 경우, 자, 요거에 중요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치? 계약형 약정의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요, 뭐, 6자, 명의 신탁 약정. 명의 신탁 약정. 하면 무효. 고, 그럼, 약정은 무효인데, 요,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요럴 때는 신탁자는 오직, 매수 자금만,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은 준 돈 외에 뭐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을이 처분한 후에 갑에게 한 무조건 무효. 오직 매수 자금만. 그럼 이렇게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매매 계약 유효, 등기, 을 앞으로 등기 유효.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누가 소유, 완전한 소유자, 을. 그럼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악일지라도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는 거. 자, 근데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은 준 돈 외에 갑의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효. 근데 을은 가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처럼 을이 취득하는데 집을. 근데 을은 그러면 받은 돈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경매에서는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는 선인 경우에 을이요. 근데 악이면은 여전히 악이면은 누가 소유자냐면은 매도인이 소유자다. 악인 경우 여전히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 매도인 이렇게 되고. 선인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자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선인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오로지 갑에게는 됐습니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받은 돈. 근데 을이 난 돈도 없고 난 빚지는 거 쉽다. 그래서 대물 변제로 매수 자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을에게 대물 변제로 자의로 스스로 대물 변제로 이전 등기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림이 아니고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유형은 세 가지다, 그죠? 2자, 3자 계약형인데 여기서 6자 명의신탁 약정남은 무효, 명의신탁 등기 뭐 무효. 근데 제3자 무조건 유효,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요 계약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라야 요 수탁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요 경매에서는 갑의 장을 을의 이름으로 낙찰로 이럴 때는 그 매도인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악의일지라도 뭐 선이든 악의든 가리지 않고 확정적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명의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즉 채무자가 악의일지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유형은 세 가지가 있고. 자, 그다음에 배제인데 배제는 명의신탁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게 어딨냐면 408페이지. 408페이지인데 그죠? 명의신탁으로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408페이지 메뉴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여 이게 담보 목적은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위치와 면적을 특정 동그라미 특정하여 2인 이상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지 않아요? 상호 명의신탁 됐습니까?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뭐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 신탁법, 신탁업법 요네 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가 하고 그래서 배제는 네 개다, 그죠? 담보 목적은 명의신탁,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에 신탁법, 네 번째 신탁업법, 빼고 한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특례, 무슨 례? 특례,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요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그럼 명의신탁 맞으면 무효라는데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는 특례에서 맞지만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다. 종중 배우자. 세 번째, 종교, 산하단체. 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맞지만 탈법 목적이 없으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면 이제 요 가끔씩 요거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갑종중재산인데 그죠? 그러면 을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명의신탁했다. 6자. 탈법 목적만 없으면 명의, 신탁, 약정 하면 그대로 요거는 뭐 유효.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 기본적 유형 세 가지에서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효고 딱 봐고 특례에서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은 뭐 탈법 목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법 목적 이런 말 없으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등기도 유효. 그러면 요걸 신탁자라고 그러고 종중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을을 수탁자라고 그러면 완전히 법률적으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수탁자가 취득하는데 그럼 제3자가 가면은 무조건 뭐 여러분 기본 유형이든 특례든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여기는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유효인데 요 수탁자는 근데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맞지만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소유자다. 이게 뭐, 타주점유다.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요 종중만 마음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또는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고 이미 제3자에 갔을 때는 못 찾아온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명법 업은 끝내겠습니다. 그죠? 끝내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수탁자는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왜? 무슨 법률적으로는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중간 생략형에서 그죠? 중간 생략형에서 약정 무효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명의 신탁하고 난 뒤에 신탁자 수탁자 혼인하게 되면은 혼인한 그때부터 탈법 목적이 없으면 특례로 갑니다. 해서 수탁자 그대로 소유자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